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제 4월 21일에 이제 광주에서 대한심장학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있었고요. 그때 부정맥의 진단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우리 의료에서의 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은 연구 분야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직접 영상을 올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부 편집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심혈관 질환 하면은 이제 심근경색 또는 이제 뭐 부정맥 질환,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심정지, 서든 카디악자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의료 분야,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 부정맥 질환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심근경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정지 이런 것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의료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향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예측을 했다 해도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결과를 도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전향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방세동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이제 좋다.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최근에 이스테프넷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했을 때 이제 환자의 입원율이라든지 사망률 이런 것들을 유의하게 다 줄일 수 있어서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저희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제 라파스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였던 드렸던 이스테프넷과는 좀 다르게 이제 고위험군 환자분들이죠. 이제 급성 뇌졸중을 경험했던, 이런 뇌졸중을 경험했던 이제 고위험군 환자분에 있어서도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어쨌든 1년 이내의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데 유의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위험군 환자군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 성별, 뭐 혈당 레벨, 몸무게, 혈압, 뭐 여러 가지 피검사 결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수치형으로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2년 또는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스타틴이라든지 약을 더 추가적으로 복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검사, 심전도, 먹는 약 등등등 결과를 가지고 이분이 2년 후에 또는 10년 이후에 심혈관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미리 예측하는 기존의 통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을 때 예측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을 때 예측률, 여기 색깔별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측률을 나타내는 이 색깔들이 거의 동일하게 한 직선처럼 움직입니다. 그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인공지능의 이제 도움을 빌어서 예측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더라. 즉 기존의 통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분의 심혈관 질환 예측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예측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거꾸로 본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는다고 해도 예측률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 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예측률에 있어서 향상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넣었던 데이터들을 보면은 피검사 결과들 그리고 이제 나이 성별과 같은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들만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심전도라고 하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CT, MRI와 같은 영상 데이터들까지 다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문진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객관화하기 힘든 데이터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함을 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야만 정확률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향적인 검증 작업을 거쳐야만 실제 임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들 중에 하나가 앞서 보여드린 이런 수치형 피검사 데이터 외에도 심전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짰을 때 여기서 이제 실제 그 의과대학 학생들 이제 3학년 이상의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심전도를 가지고 이제 판독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 전공을 한 전문의가 판독한 것 그리고 응급실 전문의가 판독한 것들을 비교를 했더니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즉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심전도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또는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인공지능 분석도 실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독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이런 수치형 데이터에 이런 심전도 데이터까지 추가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라든지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심전도를 가지고 분석을 좀 시작을 했고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심전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심전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심전도를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한 형태로 변형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이분이 심방세동이 만성화가 이미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초기에 발작성 심방세동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기에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았더니 실제 처음으로 뭐 검진이든 병원에서 증상이 있어서 심전도를 했든 이제 심전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그 진단 당시에 이분이 이미 만성화가 된 심방세동인지 아니면 발작성 초기의 심방세동인지를 조기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약 76% 정도로 이제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한 4년 전에 이제 란셋에 퍼블리시가 되면서 이슈화가 되었던 건데 이 발작성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심방세동이 발현이 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이제 심전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정상 심전도, 이제 정상군인 거죠. 아랫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정상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깁니다. 이 붉게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기기 약 한 달 전 또는 뭐 1년 전 이때 나오는 이 심방세동의 신호를 가지고 이분이 발작성 심방세동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는 한 달 정도 이내에 이런
발작상 심방세 등 생길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기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예측률이 놀랍게도 약 90% 정도 가까이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슈화가 되었고요. 어쨌든 후향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전향적인 연구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똑같은 기관에서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전향적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자분들을 전향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무작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게 표시된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이 환자분의 심전도를 가지고 아 이분은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 위험이 아주 높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던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던 그룹인데 실제 이분을 두 달, 넉 달, 여섯 달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 심방세동이 아주 많이 생겼고요. 거꾸로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아 이분은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 위험이 아주 낮다 라고 이제 예견을 했던 그룹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역시 그 이후에 두 달, 넉 달, 여섯 달 팔로우업을 했을 때 보면 심방세동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심방세동이 생긴 심전도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일대의 심전도 내에 녹아 있는 부정맥이 어떤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서 이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를 미리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상적으로 좋은 것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면 우리가 홀터라고 하는 뭐 3일, 1주일, 2주일짜리 붙이는 심전도를 장기간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부정맥이 있는지를 조기에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화를 해서 약 1주일, 2주일, 4주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게 표시된 구분이 이제 심방세동이 생긴 시기라고 한다면 약 1주 이내에 정상 심전도를 가지고 이분이 1주일 이내에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지 여부, 그 다음 2주 이내에 생길지 여부, 또는 한 달 이내에 생길지 여부 등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조기 예측을 함으로써 만약에 고위험군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루짜리 또는 3일짜리 또는 일주일, 2주일짜리 장기간 붙이는 홀터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모식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심전도를 찍었을 때 종이 한 장이 프린트아웃이 되는 것이 단순한 이제 그림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컴퓨터 내에서는 숫자화된 디지털화된 어떤 그 영상 데이터를 이제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게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알고리즘을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이제 그 2주짜리 또는 이제 한 달짜리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심전도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비트 한 비트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심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한 비트 한 비트가 모여서 한 장의 심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비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심전도 한 장에 예를 들어서 한 10비트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것을 10배의 데이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비트 바이 비트로 인공지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2주짜리 예를 든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120만 개 정도의 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심전도가 약 30만 장이라고 하더라도 비트 바이 비트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한 장의 심전도당 한 5비트, 6비트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약 120만 개 정도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임상적으로 알고 있는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작위적으로 예측을 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텐션 매뉴버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그 인공지능이 심전도의 어느 부위를 포커스, 집중을 함으로써 심방세동을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P웨이브, Q웨이브의 사이의 PQ 인터벌, 그 다음에 ST 인터벌 요 주변을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보았을 때에도 PR 인터벌을 이 길수록 심방세동이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PQ 인터벌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QT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의 재분국을 대변하는 것인데 QT 인터벌이 조금 길어져 있는 분들이 심방세동이나 심부전 환자분들에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ST 인터벌, 즉 QT 인터벌과 유사한 부위에서도 역시 심방세동을 예측하는데 인공지능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엉뚱한 위치를 보고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한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이제 환자, 그 다음에 의사, 판독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는 박스 안에다가 이제 환자분의 심전도를 드롭다운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XML 파일을 분석을 해서 여기처럼 한 달 또는 두 주 안에 심방세동이 생길 위험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홀터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자주 함으로써 실제 부정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향적 연구 검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식약처의 허가와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비전 AF라는 이제 전향적 연구 등록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일주일 또는 2주일, 4주일 예측 모델을 만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분들은 이제 블라인드, 이제 환자분의 데이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결과값만을 갖게 되고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이 싱글 리드, 단일 리드 패치를 붙임으로써 실제 일주일 이내에 정말 부정맥이 있었는지 또는 2주일 이내에 있었는지를 비교 검증함으로써 전향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현재 이제 다기관으로 여러 10개 기관에서 등록을 해주고 계시고요. 요 결과가 나온다면 실제 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하다면 실제 임상에 환자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43세 남자분이시고 보시는 것처럼 정상 심전도입니다. 부정맥은 없는데 이 심전도만을 보고 이분이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심전도만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간헐적인 두근거림이 있었다라고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었고요. 체드베스크 스코어는 0점입니다. 이제 모비디티는 전혀 없던 분이고 초음파상에서 심장의 크기는 LA 디멘션이 38mm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는 임상적으로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근데 실제 이 환자분은 이제 일주일 후에 응급실로 이렇게 심방세동이 발생을 해서 오셨고요. 실제 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첫 번째 심전도를 가지고 돌려보았을 때에는 네, 그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제 심방세동의 리스크가
오히려 높다고 예측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의사가 판단을 하는 임상 데이터에서는 발작선 심방세동의 위험이 아주 낮은 걸로 나오지만 인공지능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왔었고 실제로 이 환자분도 일주일 이내에 이런 심방세동이 생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전향적 다기관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현재 이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약 10개 기관에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연구진들, 회사,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님, 그리고 공대의 학생들도 여러 개 도와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1, 2년 내에 좋은 연구 성과가 있으면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병을 조기 진단하는데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기존의 이제 통계적인 방법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의 피검사,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병력 청취, 만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이제 병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심장을 진단하기 위해서 심전도뿐 아니라 CT, MRI, 뭐 운동부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구현이 된다면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짧게는 1년, 짧게는 한 달, 아니면 길게는 10년 이내에 이분이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을 조기에 알려줌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이제 경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여러 가지 연구들, 다기관으로 진행하는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이제 실생활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적용이 되고 환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